첫 시간 강의를 간단하게 요약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세포의 성격과 성질과 기능은 뭘로 조절이 되고 있다? 유전자로 조절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변하면 세포가 변한다. 그 세포가 변한 것이 바로 질병이다. 자, 그러면 유전자는 DNA 핵산이라는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이 변하려면 그 물질에 뭐가 작용을 해야 돼요? 힘, 에너지가 작용해야 돼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물질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에너지, 힘의 지배를 받는다. 유전자도 물질이기 때문에 유전자가 변하려면은 거기에 어떤 힘이 작용해야 된다. 여러분, 물질이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힘의 지배를 받는다는, 그래서 어떤 물질에 힘이 가해지면 물질에, 물질 자체가 변한다.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런 현상 중에. 뭐, 제일 쉬운 거는 물을 어떻게 끓인다. 물 끓이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부글 해가지고 요동을 치다가 액체인 물이 뭘로 변해요? 기체로 변해요. 수증기라는 기체로 변하죠. 그래서 그 열이 떨어지면 그 수증기가 다시 뭐예요? 액체로 돼서 돌아오죠. 그래서 에너지를 더 제거하면 차져요. 차지면 액체이던 물이 뭐가 돼버려? 고체인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모든 물질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우리 몸도 물체예요. 네. 우리 몸도 철저히 뭐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체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정상 체온이 몇 도부터 몇 도까지예요? 예. 네. 36에서 37도예요. 37도만 넘어가면 컨디션 좋아요, 나빠요? 예, 네, 나쁩니다. 38도, 빌빌해요. 39도, 들어 누워야 돼.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 저체온. 예, 네, 36도에서 35도만 떨어져도요, 정신 못 차려. 들어놓아야 돼. 철저히 모든 물질은 무엇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에너지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 자, 그래서 물질이 제일 차원이 낮은 거예요. 그 물질 차원보다 높은 차원이 무슨 차원이에요? 에너지 차원. 예, 이게 힘이라고 그래. 예. 또는 뭐라고 그래요? 기라고 그래. 예. 이 에너지를 지배하는 차원은 무슨 차원일까요? 에너지를 지배하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전기를 지배한다. 지금 모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붙여놓읍시다.
자, 물질은, 즉, 유전자는 에너지가 지배합니다. 무슨 에너지가 지배하냐면, 전기 에너지가 지배해요. 우리 몸에 체온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몸에 뭐가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기가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몸에는 전기가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기, 전류가 떨어지면 체온도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전기가 딱 꺼지면 체온도 어떻게 돼? 싸늘해져 버려요. 죽은 거예요. 네. 자. 유전자도 작동을 안 해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세포들이 작동을 하려면 유전자가 작동을 해야 돼. 그런데 유전자가 올 스탑 되면 세포는 뭐예요? 죽어요. 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면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전류가 통하고 있는데 그 전류가 점점 약해지면 사람 죽어버려요. 근데 그 전류가 너무 세져도 어떻게? 감전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에너지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요 정도의 그 요것을 적정 체온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모든 것이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취하는 영양소도 적당해야 돼. 이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많이 먹자. 천만의 말씀. 오히려 여러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뿐입니다. 딱 적당.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드시는 것이 딱 적당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지금 방에 있는 냉장고에 뭐 숨겨놓은 거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네. 그거 과잉 영양입니다. 네, 그런 거 있으면 지금부터 끊으세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 밥 먹고 또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또 하루에 세 번씩 먹자. 이런 거 있으면 절대 하지 마세요. 버리기 아까우면 막 3일에 한 번 뭐 이렇게 드세요. 이게 하루에 몇 번씩 이거는 절대로 안 돼요. 아주 나빠요. 돈 쓰고 몸에 해로울 뿐이에요. 그게 왜 해롭냐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차차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물질에 의존하지 마시고 무엇이 들어와야 된다? 힘이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해. 그 에너지 우리 몸에 자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렇죠. 아주 좋은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고 해서 기는 기인데 뭐라고 그래요? 네,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 자. 이 생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이 생기가 나야지. 그래서 생기가 어떤 사람이 건강해요? 뭐가 넘치는 사람? 생기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뉴스타트 강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생기가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항상 뭐가 넘쳐야 돼요? 생기가 넘쳐야 돼요. 예. 네. 생기가 넘치면, 이제,
내년이면 80이에요. 생계가? 네. 넘치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네. 이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진짜 약이지. 약이 아니에요. 몸에 좋은 거 있다, 암에 좋은 거 있다. 그런 얘기는 지금부터 딱 기름 먹으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생기다. 자, 그래서 지난 어쩌냐고 생기의 그 에너지의 출처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진, 선, 미. 예? 진, 선, 미. 그래서 진실을, 진리를, 그 진리 속에 있는 힘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 이것이 진리구나. 를 알 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 때, 알면 그 속에, 진실 속에 있는 힘 25%를 내가 가질 수 있어. 그리고 50%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 그것을 믿을 때. 그럼 75%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 이야, 희망을 가질 때. 예. 그 다음에 100% 하려면 어떻게 해? 그것을 기뻐할 때. 이야, 할 때. 예. 그래서 여러분, 뉴 스타트는 100%의 그 생기를 취하면 모든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복구될 수 있다! 네. 그것이 몸에 있는 병이든, 소위 마음의 병이든, 다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뉴 스타트는 어떤 질병을 여러분이 병명이 다 다릅니다. 그렇죠? 병명이 아무리 달라봐야 결국은 뭐의 문제예요? 유전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내 병은 다를 거야. 천만에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을 끓였다가 불을 꺼버리면 어떻게 돼? 물은 다시 원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게 모든 물질의 성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난 게 왜 난지 아십니까? 열받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속에 부글부글 그렇죠? 부글부글 하다가 열을 극도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 뚜껑이 열린다. 뚜껑이 열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절이에요. 네. 기절이. 그러면 유전자가 올스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러져요. 그만큼 기라는 게, 생기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생기의 원천은 진, 선, 미, 속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확실하게 증명하려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기절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어떤 경우에 기절해요? 진선미의 반대쪽으로 가면 기절합니다. 진선미에 가까이 오면 뭐예요? 생기가 넘칩니다. 와, 그렇구나. 이제 알았다. 응. 아,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진선미에 가까이 갈수록 생기는 뭐예요? 넘쳐. 와,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 맞죠? 그러면 생기가 점점 떨어지는 건 어떻게 하면 떨어지게? 진선미로부터 어떻게?
점점 멀어져 가면 생기는 점점 없어집니다. 예. 진선미로 멀어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예. 그래가지고 진선미의 정반대로 가버리면 쓰러집니다. 예. 생기, 생명 에너지가 없어져 버려요. 예. 어떤 경우에? 자, 진실 속에 생기가 있다면, 어떤 경우에 생기가 팍 없어져요? 거짓! 자, 어떤 경우에 내가 기절하죠? 와, 내가 뭐예요? 속았구나.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억장이 무너지면서, 억장이 무너진다는 건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전자가 무너지면서 유전자가 올스톱 하면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이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이렇게 나를 속이다니. 아!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T세포의 유전자가 막 꺼져버려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 배신당하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부터, 어떻게, 엔돌핀도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그렇게 잘 웃던 사람이, 예, 어두워지고, 웃지를 않아. 예. 그러고는 무슨 생각만 해요? 죽어버릴까 보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가면 내가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 어둡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빛이 없다. 빛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사람이 확 밝아졌대? 그러면 그 사람의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넘치대요. 다 에너지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제발 몸에 좋은 거 물질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정말 에너지에 그 에너지 생기에 총 집중하시면 여러분 유전자는 반드시 복구합니다. 네. 정상으로 돌아가요. 자, 그 다음에 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선하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하고 이럴 때 생기가 넘치는데, 어떤 경우에 기절합니까? 와, 상대방이 너무 뭐야? 악하다. 그럴 때 나는 뭐예요? 너무 억울하다. 기절해야 안 해요? 기절하죠. 그래서 자, 진의 반대 거짓 되면 쓰러집니다. 선의 반대 뭐예요? 악으로 간다. 쓰러집니다. 네? 갑자기 딸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그 귀여운 손녀가 납치됐대. 외할머니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악하잖아? 쓰러져요. 응. 전화 한 통화에 쓰러진다니까. 그만큼 에너지는 중요하다. 생기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 미. 미의 반대. 미의 반대는 뭐예요?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더럽고, 안 이꼽고, 메시꼴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더러워 죽겠네, 그러잖아요. 더러움을 느끼면 어떻게? 죽을 맛이요. 유전자 꺼진다고. 그 지금 이 세상에 더러운 꼬라지가 너무 많습니다. 아시겠죠? 예? 더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나 좀 더럽고 안 입고 죽겠냐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참 이 중한 암이라는 질병 특히 그 다음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여러분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옛날에 일어났던 그 더럽고 안 입고 온 거, 억울했던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배신당했던 거, 그런데 계속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의 환경 중에 어떤 환경? 내면의 환경이 아주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지면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전류가 아주 나빠집니다. 전류가 나빠진단 말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전기가 그래서 몸에 흐르는 전기를 생체 전류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류. 생체 전류가 흐르면 전류가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전자파가 생기게 되어 있어. 그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컴퓨터에도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컴퓨터로부터 아주 약한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전자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류,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면은 여러분의 유전자는 아주 좋은 상태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나쁜 파면 여러분 유전자가 점점 나빠집니다. 그럼 생체 전자파가 좋은 파, 나쁜 파. 여러분, 우리 몸에 전자파라고 해서 다 해로운 게 아닙니다. 나쁜 전자파가 있고, 어떻게? 좋은 전자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정말 아름답다. 이번에 이 눈이 여기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좀 걱정이었는데 이제 눈이 이렇게 왕창 와줘가지고 이제 땅이 촉촉해져서 올 봄에 꽃이 참 잘 피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봐 꽃봉오리 봐. 꽃이 핀네. 그러면 유전자 켜지게 안 켜지게. 그러면 엔돌핀도 엔돌핀 유전자도 켜지고
그와 동시에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T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도 같이 켜져요. 그런데 계속 뭐 봄이 와서 꽃이 폈는지, 그래서 여러분, 봄이 와가지고 꽃이 폈는지 안 폈는지도 모르게 사는 거를 어떻게 사는 거라 그래요? 정신없이 사. 정신없이. 봄이 왔는지도 몰라. 꽃핀 거 보고, 이야, 꽃 폈다라고 할 틈도 없어. 바빠. 돈 번다고. 공부한다고. 여러분. 이 사회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실력은 실질적인 진짜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회에서 지금 실력은 뭐가 실력이 되어버렸어요? 지식, 돈, 이게 실력이야.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다가 보면 진짜 힘을 추구하지 않게 돼요. 그 진짜 힘이 뭔데? 어허, 참말로. 그게 생기라니까요. 이 생기가 진짜 힘이 되니까. 저거 없으면 어떻게? 죽어요. 돈 번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기가 막힐 일이 많이 생겨 안 생겨요? 네. 그러니까 계속 기만 막히는 거야. 그리고 막 항상 조마조마하고 항상 그러다가만 사는 거야. 그러고만. 진, 선, 미를 추구할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생기를 받을 수가 없어서 유전자가 꺼지고 병이 생기는 거다. 여러분이 무슨 나쁜 짓 해서 병 생긴 거 아니야. 아시겠죠? 너무 능력이 좋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하면 뭐예요? 일도 더 잘하고 더 책임감 있게 더 완벽하게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더 많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생기는 안 받고 뭐예요? 엉뚱한 실력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꼭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배신당하고 이러니 기가 막혀 안 막혀? 생기가 막혀서 그래서 유전자가 꺼지는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온 전기예요? 어디서 온 전기예요? 여러분이 뭐 전원 케이블 갖고 댕겨요? 전기가 빠지면 네? 여기다 꽂아가지고 전기차처럼? 여러분 몸 속에 있는 전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이 먹는 음식이에요. 그 음식 중에 특히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은 어떻게 해서 생겨요? 탄수화물이라는 음식 속에는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 네.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현미밥, 사과, 뭐 감자도 있고 네. 먹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속에 전기가 있습니다. 그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햇빛에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태양광 발전하지 않아요, 그렇죠? 태양광선 자체가 전자파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붕에도 있어. 그래서 음식 속에 탄수화물 속에 전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기를 먹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굶으면 어떻게? 굶으면 죽어요. 왜? 전기가 없어지면 이 세포가 작동할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철저히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학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좋다 카더라 이런 거는 여러분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왜 좋은데 물어보면 몰라 그냥 카더라. 그런데다가 여러분의 몸을 맡기면 안 돼요. 왜? 이 몸은 굉장히 철저히 최고로 과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려야만 여러분이 어떻게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야만 우리가 힘을 받는다. 자, 그래서 유전자가 변하는구나. 유전자가 변하니까 병이 생기고 또 유전자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날 수도 있다는 이 확실한 진리를 아시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전자파가 유전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몸을 흐르는 전자파. 그래서 제가 한 말 중에 아직도 애매한 말이 있습니다. 좋은 전자파가 있고 뭐예요? 나쁜 전자파가 있다. 자, 이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소리에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에너지는 파동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 에너지가 파동으로 전달될 때 제가 제 목소리를 내는 이것이 파동이 돼서 여러분의 고막에 이제 접촉이 되면 그 파동 때문에 여러분의 고막이 어떻게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진동이 여러분의 몸에 흐르는 전기로 연결이 돼. 그러면 거기서 전자파가 발생하는 거예요. 소리. 자, 그래서 소리 파동을 음파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모든 파동은 좋은 파동이 있고 나쁜 파동이 있습니다. 좋은 파동은 좋은 음파는 여러분, 좋은 소리가 있고 짜증나는 소리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좋은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이런 바이올린 악기 소리 이렇게 소리가 아주 부드러운. 그래서 이게 이제 음파를 찍어서 보면 이런 파동이 나오면서 이게 좋은 파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체 전자파에도 우리 의사들이 여러분의 몸속을 흐르는 그 전자파를 찍을 수 있어요. 그거를 그 찍은 거 뇌 흐르는 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뇌 흐르는 전자파를 찍은 것을 뭐라 그래? 뇌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심장에 흐르는 전자파를 찍은 것을 심전파를 찍었다. 또는 막 그냥 심전도라고 부르기도 하죠. 근육에 흐르는 전파를 찍었다.
근전도. 그런데, 예, 그런데, 뇌 상태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뇌파를 찍어보면 알아요. 왜? 뇌 파동이 이렇게 부드러운 파동이 흐르고 있으면 이건 아주 건강한 거예요. 근데, 네, 뇌파를 찍었는데, 네. 이런 거 나오면 뭐야? 건강 상태만 나빠. 심장도 똑같고 마찬가지입니다. 근육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 몸의 건강은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의 상태다. 이게 좋은 전자파인지 좋지 않은 전자파인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결정돼. 그러니까 결국 건강 상태라는 것은 무슨 무엇의 상태예요? 세포의 상태지. 그렇죠? 세포의 상태는 무엇의 상태로 결정이 된다? 유전자의 상태로 결정이 되지. 유전자의 상태는 뭘로 결정이 된다? 잊어버리셨구나. 생체 전자파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태양광선에도, 우리 몸에 좋은 태양광선이 있어요. 그거를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가시광선에는 가시라는 게 그 무슨 말이에요? 예, 그 태양광선 그 빛을 우리 눈으로 감지할 수, 볼수 있는 광선을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가시광선은 그게 그 범위가 우리 몸 건강 상태도 뭐예요? 36도에서 37도까지만 건강해. 그리고 이게 38도부터 올라가면 죽어요. 그렇죠? 이게 40도, 41도 되면 죽어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무슨 체온이다? 적정 체온이다. 태양 광선에도 적정 광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적정 광선은 우리 몸에 좋아요. 그게 무슨 광선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다? 어떻게 볼 수 있다? 네. 무지개로 나타나는 거. 빨주노초파남포. 그래서 보 이상으로 가면 어떻게 돼? 나쁘지. 보 이상으로 가면 그건 무슨 광선? 그거를 자외선이라 그래. 자가 보라색 아닙니까? 그 보라색 밖으로 나갔다 이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에너지가 낮아요. 주, 노, 초, 파, 남, 뭐요? 보. 이게 에너지가 제일 높아. 그래서 보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외선이 됩니다. 자외선은 피부에 닿으면 피부 암을 일으키고, 예, 결국 나쁜 파요. 그 다음에 빨간색 더 밑으로 가면, 예, 이게 적외선이라고. 적외선은 더 이상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보면 보이지만은.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적정 온도, 체온이라고 부르듯이, 여기도 뭐예요? 적정
적정 광선, 가시 광선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이제 X 광선도 나오고, 예? 우주선도 나오고,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 흐르는, 그래서 뉴 스타트를 잘 해서, 정말 암 말기 상태에서 완전히 나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게? 전적으로 무엇에 의지했다는 거? 힘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여기서 이제 뉴스타트 프로그램 끝나고 나가가지고 또 뭐 좋은 거 없나 이래 쌓는 사람들은 에너지에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다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응. 그래가지고 또 누가 뭐 먹어봐라 그러면 거기에 또 정신없이 또, 응.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유전자가 회복을 못해요. 유전자는 나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가 어떻게? 좋은 파로 유지만 시키면 여러분이 지금 잡을 수 있는 이러한 평범한 건강식이에요.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잘 맞는 건강식을 이렇게 먹어주시면 아주 그래서 이러한 부드러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라고 부릅니다. 알파파. 그래서, 근데 이렇게 삐죽삐죽하고 아주 불규칙하고 이런 파를 베타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체 전자파가 얼마만큼 여러분이 알파파로 유지시키는가. 그게 따라서 성태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박사님 시킨 대로 다 했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건강식 잘하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빠졌냐? 왜 나빠졌게? 그런 외부적인 거는 잘했어. 근데 내면에 알파파가 형성이 안 돼. 맨날 뭐요? 맨날 베타파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음식 운동을 잘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베타파를 무슨 파라 그러냐 하면 스트레스파, 짜증파 또는 잡념파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뇌파를 찍어보면 여러분 뇌파는 무슨 파로 나오게? 알파파로 나옵니다. 왜? 지금 잡념 없잖아. 짜증나요? 안 나? 안 나잖아. 지금은 왠지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편안하고 흥미진진하고 집중이 돼. 이런 상태가 알파파입니다. 그래서 나를 집중하게 하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기분이 괜찮아. 그런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를 배워가는 순간, 그 강의를 듣고, 그렇구나. 잡념이 들어와,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와. 예. 네. 그런데, 계속 잡념, 강의를 들으면서도,
전화가 왜 안 오지, 이거? 이래서 하면 계속 여러분의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는 베타파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분의 표정을 쫙 보면, 눈을 보면, 베타파인지 알파파인지. 뭔가 정신이 뭐예요? 서울에 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유전자가 회복돼야 되는데, 유전자가 회복되려면, 유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이 많죠, 여기 보면. 우리 김영신 화백, 이 그림이에요. 앞으로 그림 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위암 말기야. 위암 중에서 제일 고약한 위암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오셔가지고도 막, 피를 막 토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살겠나?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강의를 듣고, 아름다운 것을 그려야 되겠다. 이분이 그때까지 그리던 거는 별로 아름답지는 않는 거. 무당의 뿅 가가지고 맨날 뭐예요? 무당 그림. 그 무당. 근데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콧노래. 지금, 통증도 다 사라지고,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 들으면서 이 필기하는 것도 좋은데, 필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감동을 받아야 돼. 필기하다 보면 너무 바빠서 감동받을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거 하느라 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돼?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 여유가 있고, 좀 한 발 물러서서, 야, 참 좋다. 그렇구나. 그럼 그렇지. 이제 이런 태도. 그래가지고 잘 기억하고 대답 잘하고. 그러면 좋은 거라고 이 사회에서는 그러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너무 긴장되고 그렇죠? 알파파는 계속 베타파 해서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철저히 에너지에 반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유전자는 물질이에요. 유전자라는 물질은 철저히 에너지, 무슨 에너지? 생기에 반응합니다. 생기에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뇌파는 우리의 생체 전자파는 그거는 전기 에너지예요. 이 전기 에너지는 물질을 지배합니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또 있을까? 있잖아요.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에너지. 예. 자, 그래서 물질, 유전자는 전기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는 이 뭐, 무슨 에너지가 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 에너지. 쉬운 말로 하면.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느낄 때? 그 느낌 에너지. 와, 아름답다 하면 전기 에너지가 변해. 베타파로 흐르던 전기 에너지가 무슨 파로 변해버려? 알파파로 변해버려. 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는 여러분의 뭐예요? 마음 에너지, 생각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 우리의 뇌파는 분명히 전기 에너지예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고 전기 에너지보다 더 뭐예요? 강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전기 에너지끼리도 지배해요. 어떤 전기 에너지가 어떤 전기 에너지를 지배해요? 강한 전기 에너지가 약한 전기 에너지를 지배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한에서 대북 방송을 한다. 뭐 요즘은 뭐 안 하겠지만, 대북. 그러면 이북에서 남한 방송을 북한 주민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북한에서 더 센 전파를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내보내면 남한에서 올라가는 전파가 약하면, 출력이 약하면 출력이 강한 북한 전파한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런 전파를 무슨 전파라 그래요? 방해 전파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너지끼리도, 같은 전기 에너지끼리도 강한 에너지는 약한 에너지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전기 에너지가 아닌 다른 차원의 에너지. 일단 여기다가 마음 에너지, 생각 에너지라고 일단 부릅시다. 이거는 마음 에너지란 말은 여러분 들어본 일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때, 전기 에너지가 달라져요. 뇌파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음악도 아주 알파파로 흐르는 음악을 들을 때는 우리가, 와, 너무너무 좋다. 감동해. 그래서 감동한다는 말은 뭐예요? 엔도르핀 유전자 켜진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서 눈물도 흘리고, 감동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의 삶 속에서 허무하다 또는 공허를 느낀다. 허무하면 동시에 밝아요, 어두워요? 어두워요. 그래서
공허와 어두움은 같이 갑니다. 그럼 어둡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말입니다. 빛이 없다는 말은 에너지가 없다는 말, 힘이 없다, 생기가 없다. 그러면 어두워지면, 즉 생기가 떨어지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면 공허를 느낍니다. 공허를 느끼면 무엇을 느껴? 이 공허를 느낄 때가 위험해요. 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이 뭐예요? 허야 허, 공이고 허야.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에서 힘이 납니다. 근데 의미 있다고 느낄 때는 무엇을 느낄 때예요? 아름답다를 느낄 때예요. 그리고 뭐예요? 와, 감사하다를 느낄 때예요. 그리고 또, 이야, 이게 진실이야. 그러니까 진선미가 있으면, 야, 오늘 좋은 거 배웠다. 야, 그게 그렇게 돼 있구나. 아, 오늘 참 내가 감사를 느꼈다. 야, 그게 그렇게 아름다운 줄은 몰랐다. 그럴 때 허무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의미 있다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내가 오늘 진선미를 느꼈다. 그거를 내가 알게 되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에서 보내는 이 귀중한 시간들은 진선미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내는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돼요.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의미가 없으면, 뭐 별거 없네. 와봤더니 뭐 별거 없네. 그게 뭐요? 공허한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유전자는 그렇게 되면 의미 없네, 공허하네. 그러면 여러분 에너지가 어떻게 생기가 떨어져 버리고 유전자는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렇게 부부간에 같이 오신 분들은 서로가 이제 좀 진짜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예. 네. 아침에 일어나면, 여보, 잘 잤어? 네. 우리 저분 잘 하실 것 같아. 예. 네. 예, 네. 잘 하실 것 같아. 예. 네. 만화 잘 만났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잘 잤어? 그러면서 어떻게? 뽀뽀해야지. 응? 어떻게 한다고요? 손 잡고, 예,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알았다. 믿는다. 희망이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기뻐한다. 그게 퍼포먼스야. 기뻐. 그래서 내가 그렇게 퍼포먼스를 할 만큼 기쁘지 않더라도 자기의 개발을 위하여 별로 할 마음이 없었더라도 일단 뭐예요? 마음 먹고 퍼포먼스를 해보는 거야. 그 해보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딱
일어나서 여보 같이 노래하자. 어?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이렇게 탁 하고 나면요. 갑자기 알파팍 샥 돼버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하세요.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이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한 방에 이제 두 명, 세 명, 어떤 방에는 네 명까지도 제가 그때가 참 재밌었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제 네 명, 특히 여자들 네 명을 모아놓으면 시끄러워요. 정말로도 보도. 그럼 요즘은 이거 코로나 때 분위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생기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분위기가 참 좋아. 그게 생기가 넘친다는 얘기예요. 분위기라는 말은 어떤 한정된 그 범위 안에 에너지가 좋다. 알파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분위기가 좋다는 말은 그 사람 안에, 몸 안에는 알파파가 흐르는 것 같아.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낫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분위기, 여러분의 몸 안에 마음속 분위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입니다. 네. 신앙을 한다면서 이 속에 그냥 분위기가 나쁘면 그 무슨 그러면서 뭐 갑자기 주여 그런 이중적 그런 위선적 알파파는 전혀 없어. 그래서 그 알파파를 여러분 마음속의 분위기를 그래서 여러분 방에 뭔가 뭐가 잘못됐다 뭐가 맥혔다 그럴 때도 절대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내면의 분위기를 스스럼없이 망가뜨려요. 그저 수돗물이 안 나오잖아.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물이 안 나오네. 그렇게 얘기해도 고쳐주는데 우리는 이 어떻게? 목청이 큰 놈이 이긴다는 그 생각에 분위기를 다 망쳐버린다니까. 자기 자신의 유전자를 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유전자는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 생기의 지배를 받는다. 알파파를 유지하자. 그래서 그것도 알파파냐? 베타파냐도 결국은 여러분의 뭐에 달린 거예요? 선택이 되네요, 선택! 그러니까, 올바른 뭐예요? 악착같이 알파파를 선택하라.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걱정이 참 많고 그런 분이었는데, 응? 그래서, 어머니, 이 강의를 듣고, 어머니, 알파파를 선택하세요. 어떻게 선택하니? 그 제가 악착같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병이 많고, 혈압에다가, 소화불량에다가, 맨날 두통에다가, 그렇게 시달리던 분이 저보고 그래 악착같이 알파파를 선택하지 내가 약속한다. 그러더니 곧 노래를 부르기 시작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고 악착같이
그리고 심심하면 뭐예요? 혼자서 웃는 연습해. 하하하하. 예? 아, 살까지 아파. 예. 그래가지고요, 병이 다 나버렸어. 예. 병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소화도 이제 잘 되고, 혈압도 다 정상이 되고, 예. 두통도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92세까지 네. 잘 살다가 마지막에는 치매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편해. 맨날 이러면 이 아들로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떻게 악착같이 알파파를 뭐하라? 선택하라! 아시겠죠?